중구의회는 지난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1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. 중구의회가 제281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. 이번 임시회에서는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13건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,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처리됐습니다. 또 본회의 5분 발언에서는 월미바다열차 문화관광해설사의 평일 배치와 열차 주변 경관 개선 등 관광자원 연계상품 개발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. 중구의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계획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 사업을 짚어보며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.